자유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 이사 중에 한 명이 와서 한인회 이사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사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이게 복잡하고 이사 참여하는 게 서로 단체가 이게 불분명하면 있지 않고 다 확실히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보니까 사실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제가 공유를 먼저 얘기했던 거고 서로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서 공유를 이런 걸 잘 하면 이런 가지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전부터 계속 물려온 잘못을 저희가 계속 페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누가 너무 잘못했다 이천 회장인데 이천 회장님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저때 끊어야죠. 의견형도 깨끗하게 줘야 되고 또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를 어떻게든지 후원해가지고 후원 받아서 줘야 되고 회계 시스템 만들어서 줘야 되고 뭐 회원 명부도 사실 저는 놀라운 게 회원 명부에 뭐 이게 연락처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정관 수정 이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동네 동창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큰 도시에 한데 정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 막 할 거 정말 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테이크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 정말 저는 한편으로 바라는 건 정말 능력 있는 회장님 오셔서 이 밑바탕 잘 깔아놓으면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가져갔네, 만 뭐 몇천 불 났네, 2만 원 썼네 이런 거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장치를 만들어서 머리도 맞대고 뭐 타국 미국이나 뉴질랜드 한인에서 요청해서 그거 어떻게 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한 거를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열렬한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하셨는데. 나만 있어봐. 다음 당신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음 차기가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결정하기를 다음 회장 되는 사람 나한테 최소한도 5천불 만불은 공탁금을 걸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간 후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공탁금을 가져가라. 그 제도가 하나 있고 아니면 등록금을 안 받게 하는 건 여기 장본인 이 양반이 신진택 씨한테 등록금을 받지 않은 이 장본인 여기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자기는 내고 다른 사람 받지 않게 하는 네. 그거 어디 있어. 그 안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 그 생각을 그렇게 해서 왜냐면 해먹고 나가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 제가 선관위에서 그걸 만들어 네, 아니 잠시만 네. 만불을 공탁금을 걸고 들어오게 되면 만불 이상을 해먹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간 후에 6개월 후에 그 주지 않는 말이야. 사실 네 말씀하세요. 돈을 써야지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돈을 벌어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확실해요. 네. 돈 먹으러 들어온다? 네. 맞아요. 돈을 소홀했구만.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한인회가 나가는 게 제대로 조금씩 망가져버렸어요. 네네. 정태 의원님, 전 회장님.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장본인이시라니까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2만 불 안 받은 거는 내가 네.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거고 네네.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인수 받을 당시에 4만 6천 불을 빚을 안고 받았어. 네네. 그 돈을 갚고 3천 얼마인가 그거를 내가 심회장한테 남겨줬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돈 내고 고생하고 이럴 필요 없다. 돈 안 내고 고생하나 고생만 해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돈이 2만, 난 2만 불렸는데 그 사람 2만 불 없애버린 것 같아. 그게 누구냐면 지금 저게 병통 위원장입니다. 그 이후에 없어진 게 지금까지 하는데 어쨌거나 돈을 냈거나 안 냈거나 정확하게 일만 잘하면 돈 관계 없어요. 일을 잘 못하니까 말이 생기는 거죠. 빚을 나는 그만큼 갚았잖아요. 네, 갚으셨다. 네, 이 공탁금에 대해서 정말 한인회장 강영국입니다.
저희가 작년 선거 이후에 이렇게 따로 회의를 하거나 총회를 다시 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회비를 내거나 정관에는 또 이렇게 회비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안건에서도 제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적수가 차야지만 되지만 오늘 또 새롭게 가입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회비도 새롭게 내주신 분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한인회를 뭐 10년째 또 몇 년째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전 회장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묻는 다음에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 바로 우리 한인회 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인회 총회 이대로 회원 지금 이 수로 총회를 시작하는데 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제청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회의를 다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특별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관에 의하면 그 수를 차야지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회비를 내거나 이렇게 납부 또 저희 한인회에서도 이 회비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후원이나 회비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경우에서 우리 지금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가입하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한번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업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그리고 2023-2024년 사업안 보고 뭐 할 건지 이렇게 또 안건 이 기타 안건은 네, 몇 가지 했는데 여러분 기타 안건에서 안건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한인회관 진행사항 보고 이때 저희가 지금 작년 저번에 공청회 이후에 지금 특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사업보고 한번 네, 제가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 7일 회의를 한 다음에 제가 당월 8일 우리 한인회 3년에 우리 엔카운 우리 장관님도 오셨는데 그때 같이 또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6월 10일에는 밴쿠버 여성회 또 코이 무궁화 여성회 우리 협동을 해서 우리 설날 우리 어르신들 설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우리 그때 같은 날에 했어요. 또 같은 날에 우리 청소년 문화사절단은 아멘이다 우리 양명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우리 3.1절 기념행사 같이 했고요. 4월 30일에 우리 한인회관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0일은 저희가 이거는 뭐 제가 한 거지만 네, 유공자에 저희가 이때 어버이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공청회와 이런 준비로 인해 가지고 따로 못해서 네, 시사대적으로 했습니다. 6월 6일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현충일 우리 재향의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 사절단은 사실 이 사회가 또 따로 있어요. KCYS라고. 네. 그런데 이런 사기 지난 9월에 사기가 출범했고요. 총 70명의 학생들. 근데 여기는 사실 학생들만 70명이지 학부모님들도 4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저희 KC와 한국 청소년 문화사절단 돕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KC와에서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의 날 그 외 학교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학교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인에서 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관 회의를 총 4번 했고요. 그리고 한인 단체 및 캐나다 주 정부 미팅을 사실 요거는 한인 단체가 주로입니다. 좀 미팅 및 회의를 21회 했습니다. 요 회의나 제가 좀 그리고 최근에 이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저희가 부회장으로 이성환 김영희 계시고 이사장은 신진택 이사님 계시고요. 이사는 최희연, 이수영, 심상우, 이승환, 전종화, 서주현, 전영준, 오광렬, 김홍진, 한윤형, 공동인데요. 우리 담당하시는 송현 이사님, 그리고 오지연, 서예림, 정다희. 이 세 분은 그 KCY 우리 청소년 문화사절단 어머님으로 되신 이사님들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충 저희가 총 너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올려 넣을게요. 이게 한 번만 조정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한인 멤버십은 오늘 한인 멤버십은 포함 안 했습니다. 저희가 총 260불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실 회비는 이사회 몇 분 말고는 이사회 말고는 거의 안 내셨어요. 근데 KCY 멤버십 5,500불 이거 뭐냐면 아이들이 50불씩 낸 거예요. 회원들이. 그래서 저거는 사실 저희가 쓰진 않고 대부분 그대로 KCY 문화사절단에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거 쓰지 않았어요. 지금 왼쪽에 보면 저희가 지출할 때 KCY 제공한 거 그 외에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음악회 후원한 게 이게 200불 있고요. 이 109불과 저희가 이게 뮤트에서 안 보이는데 송년회에서 저희가 벌 사실 많이 수익은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때 받은 모든 비용, 그 주신 것을 다 후원금으로 잡았습니다. 송년회 후원금. 그래서 그게 6,900불이고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뭘 포함하고 있지 않냐면 저희 이사님들이나 전화통 낸 돈들이나 이렇게 좀 대신해서 그냥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그거는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너무 복잡해지기도 하고 해서 네, 대신 저희가 뭐 기자님에게 결산보고 할 때는 따로 그거 한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수입은 18,000불인데 네, 거의 멤버십, KCY, 그리고 광고 수입, 한인노 외에는 그 송년회는 그대로 지출이 거의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수익은 사실 없다고 통장에서 처음에 받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빚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네 없었고요. 수익 지출 한번 보면 저희가 행사비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기에서도 행사비에서도 그걸 포함 안 했어요. 그 그때 행사 오면 저희가 커피를 사거나 물을 사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사님들하고 저희가 그냥 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은 안 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대부분 렌트비예요. 아니면 저희가 합동을 했을 경우에는 뭐 설날은 저희가 천불을 직접 드렸기 때문에 그걸 써놨고요. 송년회나 광복절 이거 다 그 비용입니다. 렌트비용. 그거 외에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리고 현충일도 마찬가지고요. 공청회도 다 저희가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재한군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반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 거고요. 그 공청회나 KCY 제공은 아까 KCY 멤버십에서 필요하다는 돈이 있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이렇게 3천 얼마를 지불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2천 얼마가 있겠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내줘야 되는데 KCY에 아직 그 뭐 계좌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수증을 받고요. 네, 이렇게 해서 행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죠. 네, 저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유틸리티비는 사실 이게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작년이나 재작년 하는 그 비용이 날라와요. 한인회관에 젖혀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날라오든지. 그래서 최근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포함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포함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 비용 뭐 1,900불 또 인터넷 다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드려야 될 것도 있고요. 은행 수수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연습실 그 환불비 한인회관 보험비. 한인회관 보험비는 저거는 6개월치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네, 그리고 밑에 저희가 사실 통장이 스코샤뱅크에 이거는 계좌를 기반으로 했고요. 신협에 있는 그 뱅크 계좌는 사실 프로징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말하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협 잔금이 있었어요. 이호진 전 사무장 3,200불인데 이게 아마 두 달 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 회기에서 3만 불을 그렇게 갚았고요. 저희한테 남은 돈
3,200불을 남겨주셨어요. 빚이죠, 빚. 근데 저희가, 7월 달에 냈습니다, 한번.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사실 이전 회계에서 내신 거죠. 7월 이요. 근데 그 다음 8월부터 저희가 사실, 통장에 돈이. 이 스코샤뱅크는, 신협은 이 트랜스퍼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코샤뱅크에 계좌를 오픈해서 그걸로 주로 다 회원비를 받거나, 뭐, 페이를 하거나, 이 트랜스퍼를 하거나 그럽니다. 근데 신협은 저희가 그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때 이 스코샤뱅크에도 돈이 없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거의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두 달 동안.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는 활동을 막 시작하고 광복절 이후에는 송년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송년회 사이에 11월 달에 프로징이 돼서 다친 게 아니라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 있으면 풀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00불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저희 뭐 개인적으로 낸 거를 포함 안 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뭐 보시면 5,200불 위에 지금 더 날아올 것들이 있는데 한인회관에 대해서예요. 저희 뭐 행사나 이런 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계속 그 메일로도 날아오고 이럽니다. 쓰레기 급비용 무슨 비용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험금은 뭐냐면 저희가 한인회관 첫 번째 그 응급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 보험사에서 응급복구는 보험사에서 그 업체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통장을 들리지 않았는데 이 그 화재 그 정규 공사죠. 그 복구 공사는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41,175불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아직 이제 지급 완료된 거는 3만불이고요. 잔금 예정인 것은 이제 11,075불 이겁니다. 저희가 한인회관 많이 궁금하시는데 그 부분은 끝에 따로 조금 따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 회원님의 또 동의를 구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일 안건 기타 안건까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간략하게 하고 사실 빠진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계좌나 또 우리 저희 회계에 대해서 질의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 뭐 질문 한인회장이 조금 됐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들이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없더라고요. 총연에서도 제가 임원이에요. 캐나다 총연에서 총회장연맹에서도 그래서 회장님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지역 회장님 한인회관이 없고 돈을 마이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비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 후원을 빨리 해라. 뭐 저도 알죠. 아는데 저희도 그때는 준비가 안 되었었고 회비를 낸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7월 이후에 좀 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사업 보고할 때 그 얘기도 드릴 텐데 저희가 모든 회계는 이제부터 다 인터넷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걸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냥 인터넷 저는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 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있어서 컨설팅을 실제로 받고 내부 컨설팅 하시는 분도 제가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제가 사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회계사님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빚이 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게 회장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 제가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돈을 가져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게 저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는 제가 또 알아서 해야 해요. 그죠? 제가 알고는 뭔가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누가 돈을 마음대로 손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공부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북키핑도 하고 실제로 이걸 왜 그러냐고 다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그 영수증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보완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고 제청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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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아직 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시간 한 20분 정도를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인회가 대체 뭐 할 거냐 너희들. 젊은 사람 모았는데 돈도 없고 한인회관도 없는데 뭐 할 거냐. 그전에는 이제 이런 관련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두세 달간 만났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해서 제가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정리해서 보면 어르신 청춘잔치 여기에서 뭐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행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장소도 네 마켓은 저희가 어디 실 빌려서 실제로 뭐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타 단체와 얘기도 실제로 나눴고 했지만 너무 저희가 한인회관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K마켓이나 이런 걸로 좀 그때 뭐 공연도 하고 또 우리 K푸드나 K 그런 한국의 물품들 이렇게 파는 밴더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또 그걸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서 했고요. 대학생 봉사단체는 요거는 좀 요청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자기들 밴쿠버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 하면 KCY예요. 신문에 정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매번 보고를 받거든요. 정말 많은 거네요. 뭐 자기들끼리 배우는 것도 하고 또 프로젝트도 하고 그 외 준비도 하고 이사님들이 너무 액티비한 분이시고 기획을 잘하신 분들이라서 너무 뭐 멋지게 지금 KCY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한인 회장님들에게 요 질문 가장 많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 저도 이사할 때 이걸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대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냐. 그리고 어떻게 막 70명, 80명 모으냐. 해서 정말 그리고 또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발대식이 있고요. 한인 봉사 활동. 저희가 이제는 이제 좀 1년이 지났고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도 나서야 되고 실제로 같이 하고 싶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클리닝 업체 등 저희에게 연락을 해와서 같이 봉사활동도 날을 잡아서 하기로 했고요. 한인회 워크숍은 저희 한인회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이사님들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이사회는 했지만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타 국가 단체 초청민 회담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또 일본 그 외에 이제 필리핀의 이제 단체장님들을 만나게 돼서 그 커뮤니티 단체장님들과 좀 그리고 또 7월달에 실제로 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문화의 밤이나 아니면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하고 또 반대로 거기서도 저희 한인회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인회 너희들 뭐 할래? 뭐 하고 있어? 앞으로 뭐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왜 한인회가 이렇게 조금 힘이 약해졌을까? 뭐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한인회는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제가 정말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하고요. 당연히 차세대 육성입니다. 저희 정치학과 하시는 분, 우리 주요하실 분 나왔지만 그 외에도 저희 정치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트 하시는 분이 많대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뭐가 좀 빨리 되는 기분이에요. 그런 사례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게 마지막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과 능력. 소통이 세대 간 그리고 또 뭐 진영 논리 그리고 지금 한인회에서도 뭐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래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좀 이제 한인회가 다시 관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주도해서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한인회 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CSFS, CS, LVM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거는 구체적으로 딱
15분 안에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컬처럴 센터. 네, 넘겨주세요. 이 문화센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20, 30년 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회장님한테 들었지만 모든 포커스가 한인 회관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관을 매각하냐 안 하냐 뭐 뒷돈을 먹냐 안 먹냐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예요. 다 알거든요. 근데 신문기사 4월달 나왔는데 페더럴에서 문화센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연방정부로부터. 이분들 정말 몇 년 동안 그 엄청 그 운동 많이 했거든요. 뭐 정치인들 찾아가서 말하고 또 자기들 마라톤도 하고 정말 그 노력했어요. 근데 그 모금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내용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페더럴 보고 주정부로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 그 신문기사에 페더럴 나왔다 셀러브레입니다. 정말 오랜 끝에 문화센터 건립을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4월달 이번에. 저희 한인은 왜 못하죠, 이거? 왜 싸우고만 있느라 이거 못하죠, 진짜? 이분들 돈 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 더군다나 지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 나온 거고, 실제로, 다른 나라 단체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럽니다. 저도 저번에 이비 수상을 만났을 때, 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었어요. 너희는 왜 문화센터 하냐. 그래서, 서리 지역에 문화센터를 하는 것도 좋다는 점심 식사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왜 저희 못하죠? 저기는 어디냐면 이탈리아 문화센터예요. 정말 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뭐 그 정치 뭐죠? 수상이한 MDP 그 포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거기는 스코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잘 지어놨더라고요. 안판대요 거기 이제 장소가 너무 좋아서 정말 크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걸 했습니다. 볼 때, 이제 더 이상 이 회관을, 물론 그 진행은 공청회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우리 내부로 뭐 건물을 파네 안 파네 이걸로 20년 싸우고 이랬는데, 이거 해야죠. 이거 인재들도 많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이게 네가 지분이 30%네, 20%네 이렇게 하고 싸우고, 너가 잘못했네, 누가 돈을 해먹었네, 이거, 좀 창피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맞아요. 네. 얼마나 멋지게 이분들 협력해서 하는 거, 저 이제 이번에 만나요, 필리핀 대표. 물어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연방정부 이거까지 다 받았는지. 주정부 받은 건 알고 있었는데, 연방정부 받은 건 제가 이렇게 기사로 처음 접했습니다. 물어보려고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금 진행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목적은 뭐 팔아서 뭐 얼마를 하고 뭐 어디에 짓고 거기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30년도에 이런 거를 한 5년 계획해서 이 다음 회장에도 이걸 준비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회장님 나오시겠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워서 문화센터에 대한 비전은 저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네, 이런 활동 정말 해야죠. 네. 얼마나 많이 해요. 캐나다 초청에서 이 행사한 건데요. 캐나다인들. 저희도 해야죠. 그리고 저기는 스포츠 대회를, 탁구 대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 싸게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목적이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 되니까 파는 거에 우리 모든 거에 싸우고, 거기에서, 갈라지고 또 싸우고, 이걸 정말 몇 년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르신들이 가끔 저 찾아와서 전화해서 이걸 따지신 분이 계세요. 한인회가 왜 막. 저는 이제 반문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매일마다 이 싸우시기만 하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라도 결과 얻으신 거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말 못 하세요, 정말로.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하는 거 알지만, 그 분쟁이 나니까 다 틀어지고 다른 커뮤니티나 정부,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에서는 한인의 정말 약한 단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주원이나 아니면 이 캐나다 뭐 장관이나 만날 때 그런 말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커뮤니티 모든 거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정말 좀 저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비전을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뭐냐면 오클랜드 한인회 저희보다 작아요. 근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최근에 그 건물 샀거든요. 펀딩에서 70만 불인가 들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회계 보고 다 합니다. 매달 회계 보고 다 하고, 아 여긴 돈 있지 않냐. 저희보다 돈 더 없었어요. 그 과정을 좀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모든 그 한인 단체에다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한인에. 그래서 다 지원해주고 뭐 공간도 들어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공간을 여기에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멋지게 하는지 제가 그 총회하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안 싸우고 제대로 하는 데가 여기더라고요. 저희보다 작아요, 한인에.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후원자 명단 그리고 매달 회계 보고 여기도 사무장 막 그렇게 돈 낼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정말 만드는데 전 회장님, 그 회장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가 저희랑 비슷해요. 시드니 한인회가 인구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는데 저기 2020년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5월 운영 재무 보고 이제 저희 저렇게 하려고 해요. 얼마 남았죠? 잔금이 12만 불 남았대요. 이렇게 매달 올리니까 누가 돈을 손댈 수가 없죠. 그 보면 막 50불 몇 불까지 다 했어요. 여기 올렸어요. 지출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원자 내역 무슨 내역 이렇게 후원금 내역 회비 납부 이런 거 다 냈습니다. 매달 그걸 올려요. 이렇게 하면 그 회장이 의지만 있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여기는 더 놀라운 건 어디죠? 미국의 캔사스 한인회입니다. 거기는 정말 한인회가 적은데 이렇게 구성을 너무 시스템을 잘 해놔서 뭐 조만간 한번 연락을 드릴 참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회계부터 고문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한인회 남아서 한인회를 지키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또 막 아 저놈 싸우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고문당과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밑에 또 실제로 위원회들이 다 지켜져 있어서 뭐 한 명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챌린지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세금을 낼 경우에 이렇게 그 세금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게 왜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 등록을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되고 사실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분이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만나서 그리고 동문회에서 또 회계를 직접 하고 계셔서 제가 하지만 그거 비전을 갖고 해야겠죠. 당연히 이게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진행을 지금 저도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펀딩, 후원,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총영사관에서 한 그런 지원으로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에 세미나 있고 더 이제 자세하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펀딩, 이게 어디 거냐면 전문가들이 있고 지원금을 관리하는 데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클린하게 다 공개하고 정부 지원금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올게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그 처음 정착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정착들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착 도우미 그리고 여성에 관한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타 나라 그리고 캐나다 이런 행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금 저희도 지금 청년 한국 아니 캐나다 총회장 연맹에서도 이 캐나다의 이 지원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또 그 활용하고 내는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요. 네, 저희의 사실은 펀딩 나라 펀딩이 정말 잘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의 좀 롤모델이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안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도 이거의 목표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펀딩이 주 총 7개가 있었는데 한인에 싸우고 있어서 못해주겠다 그러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주 정부에서도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가 있습니다. 시 정부에도 있습니다. 시 정부는 저도 한번 신청했습니다. 어떤 걸 신청해봤냐면 그 청소년 관련 문화 관련 걸 신청했어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를 어떻게 저희가 이 지원금 하는 걸 하냐, 그래서 한 분, 그것도 컨설팅을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와서 한인의 이 지원금 담당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뭐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는 저희 이번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다음 회장이 많이 혜택을 받으시겠죠. 저희가 웬만한 것 지금 다 지원하려고 리스트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후원 이벤트들을 할 겁니다. 이것도 계획이 있고요. K마켓. 이제 사업이죠, 이런 거는. 예, 사업을 해서도 그 개인 후원도 실제로 제가 요청해서 최근에 해주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회장님도 찾아서 후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주신 분도 그게 제가 근데 7월 이후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 다 리스트업 하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약정까지 받아본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 펀딩 저희도 준비하고요. 타 단체랑도 저희가 서로 정보 나누고 있으면 같이 나눠서 최대한 이 펀딩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네. 콜라보레이션, 이거 협체인데요. 한인회는 늘 왜 독단적이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서 저희가 단체를 불문하고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단체 공동 이벤트 좀 많이 한, 그래도 전 회계법과 많이 한 편이에요. 또 저희가 뭐 송년회 하더라도 많이 초청하려고 하고요. 좀 같이 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인회가 리더십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는 한 단체만 해서 너무나 지원금도 많이 줄었고 이래서 빈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같이 해서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한인 축제인데 정말 저 처음부터 계획하고 했지만 잘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 전에도 단체장님들 만나서 같이 하자고 얘기도 드렸었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단체, 대학단체, 스포츠단체, 청소년단체 이런 이사들도 또 연합을 하려고 사실 몇 분에게는 이미 말이 나서 허락을 받아놓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회의적이어서 대기하고 있고 이럽니다. 뭔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로 단체 이익이 있고 얼마 내냐 누가 또 그걸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돈이 많이 있어 우리 단체만 하고 싶지 누구 단체 껴주기 싫잖아요. 근데 이런 거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계속 작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하고 우리가 중국 그렇게 욕하는데 사실 저는 중국에 3년 살다 왔습니다. 중국은 상해 중심으로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 안 친하고도 뭐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센터 짓자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요. 단체를 불문하고. 그래서 너무 그 소리 듣고 부럽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저 연합하는 거 저는 이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만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거는 저희가 뭐 언제 한다고는 장담 못 드리지만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 병원의 건강검진. 이미 다른 한인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한번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그 건강검진 있죠. 병원 몇 개에서 할인 혜택 주겠다고 뭐 가격을 올려서 할인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가격에서 한인 회원이나 대상으로 멤버십으로 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는 거 그래서 숙소 할인 혜택 이것도 연락을 받았는데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근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전략이 되고 우리 한인의 멤버십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좀 좋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콜라보레이션 준비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서포팀 저희 이런 회사 이런 곳 지원하려고 합니다. KCYS 물론 청소년 봉사단체 시니어 봉사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늘 한인 회장이라면 그럽니다. 지원 안 해주냐고 그러십니다. 뭐 돈을 지원하셔야 되는지 인력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근데 봉사하고 계신 분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그런 거 물질을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 돈 드는 거여서 우선은 돈 안 드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젊은 이사님들 다 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차세대 정치인 네,
역시나 저희 정치인이 없어서 한번 이번 정치인이 누구와 됐든 저희가 후원하고 키우는 거는 사실 잘 회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다는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네, 도울 생각입니다. 젊은 사업가들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멀고 이런데요. 스몰 비즈니스, 주민단체 저희의 나중에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포팅 이런 걸 하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리더십. 저희가 한인단체로서, 한인회로서, 한인, 밴쿠버 한인회로서 정말 부끄러운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더십이 없다. 네, 뭐 맞죠. 네, 리더십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표가 되니까. 말로만 뭐 우리가 대표다. 그거 뭐 쌓을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인회장이다. 뭐 한인회장에서 돈 많이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진짜 모든 단체들이 와서 서로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로서 해볼 거고. 그리고 한인 회원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인구로 듣기로 8만 명 근처라고 했는데, 1000명이 안 되고 500명이 안 된다는 건 이건 큰 문제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의 작은 한인회도 이렇게 100명, 200명 안 되는 한인회원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전에 또 지금까지 한인회 책임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말하고 앞으로 더 잘한다는 말씀밖에, 그리고 한인회 회원 가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젊은이든 네, 나이가 많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단체, 교민 네트워크 중심.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열려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팔로우라 아니면 연결해주라.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인회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있으면 이제 이게 되면 연결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인회에서 소화를 못해요. 얼마 전에 뭐 쌀과자 자기 수출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뭐 저희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인회 내에서는. 그럼 그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좀 네트워크도 제공을 단체들과 협의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청소년문화 사회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대학생 봉사단 네, 생각하고 있고요. 시니어 봉사단은 먼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가 노인회나 시니어 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분들 잘 도와줘서 그분들 사실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지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받으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캘거리 에드먼턴 한인회장 하시는 분 좀 아니죠 서스캐춘 한인회장 하시는 분한테 좀 받기로 했어요. 어떻게 받는지 이런 지원금들 네 정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직접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을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최대 모집을 하고 또 건강검진을 캐나다 내에서도 뭔가 저희 한인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제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큰 반응이나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나 그리고 취미 모임 지금 사실 여기 우리 라인 댄스나 이런 분들 있으신데 뭐 조금이라도 당연히 지원해드리면 좋죠. 네. 그리고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인 회관 사용하는 게 끝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간식이라도 아니면 뭐 물품이라도 좀 사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밴쿠버에 제가 단체나 이런 스포츠 단체 치니까 몇십 개가 아니라 백 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뭐 등산부터 시작해서 축구도 몇 개가 되고 그런 걸 다 연합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인회 대표 한인으로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라스트가 끝났죠? 네, 제가 요거 좀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계획하고 있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죠. 제가 돈 달라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많이.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기도 했고요. 네.
뭐 아직은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한인회에다 내가 이거 하면 또 뭐 다 빼먹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뭐 자제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제 이랬습니다. 뭐였냐면 누가 저에게 한 5만 불만 주면 한인회 정말 바꿔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마음속으로 했어요. 근데 뭐 5만 불은 둘째치고 5천 불이 마이너스인데 뭐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몇 분은 그래서 버텨온 게 좀 신기하다. 다 두세 달하고 한인회장 그만 할 줄 알았다. 네, 저는 이런 거 잘 포기는 몰라요. 그냥 끝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도 이 한인회는 없습니다. 뭐 연임 생각 뭐 말씀하시는데 네, 뭐 연임 제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정말 이 다음 회장님이 오셔서 할 때까지 제대로 된, 최대한 제대로 된 한인회를 만들어 놓고, 제 회장 자리를 또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누님 말했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보단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이제 확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원의 밤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이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좀 도움 좀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한인회 좀 제가 몇 분에게 좀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한인회에게 지적하고 뭐라 하려면 적어도 후원하시고 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후원 이미 내시고 계신 분들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어른들은 입 닫고 행동을 하든지 돈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네.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한인회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이사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업 보고를 정말 오래 했는데 사실 사업 보고보다는 사업 비전을 말한 거였죠. 네, 이런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는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저희 이사회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저희가 추진하고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좀 지루하시죠? 네, 안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 포항에서 했는데, 이거 뭐, 하나 고친다고 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가로퍼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고쳐서 제가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몇 두세 가지만 꺼내왔습니다. 문제될 거 지금 그리고 문제됐던 거 나머지 시간 차후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겠죠? 그때 좀 많이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변호사님들하고 또 조언을 받아서 이미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인데요. 회비 인상한 물가가 올랐는데 회비는 그대로여서 신의원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가 없죠. 다 저희가 거의 지금 신의원들만 오셨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젊은이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회비 인상안을 했고 일반 부부는 90불, 시니어 부부 70불. 이걸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이사님하고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가 낫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 채점 후에 토론 후에 그걸 이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절충을 하시면 나중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회비 지금 현재 저희가 20불 받고 있는데 네. 한인회 시니어도 30불이야. 그렇다고 노인회비, 노인회에 가입한 사람이 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잘 결정하시면 나중에라도 보안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의견이 나오시는데 이 안은 좀 유보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또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회비 관계는 내가 볼 적에는 회비는 작게 회원이 많도록 그 방법을 그동안에 쭉 연구해 왔어요. 회비를 비싸게 하면은 우리가 단체장이라든가 단체가
회원한테 무엇을 줄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회원이 어떻게 단체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받겠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우리 저 노인 회원한테는 5불, 한인회한테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다 어느 때 가가지고 노인회의 대비를 갖다가 한인회에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노인회는 또 회비를 내야 되고 한인회도 양짝으로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인회원은 한인회 한 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순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거를 얼마 받으셨다고? 어떤 거예요? 전직 심회장한테 얼마를 인수했어요? 그거는 네 이미 저 끝나서 네, 아니, 거의 네 아까 나온 대로 하면 네 마이너스 받았어요? 네. 소사이티 액트에 보면은 당해년도 이사는 당해년도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된 거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완전히 자기들 그 저 빚을 짓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 명의 네. 그 저 회원 박탈시켜. 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강 회장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우린 정도는 아마 심의장 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글쎄 뭐 재정이 없어 그런지 이걸 되도록이면 불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집으로 가서 연구도 하고 이걸 해주시고 영화 이거를 제가 영화 스크린처럼 저기 네. 지나가면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아주 여러분들이 저걸 언제 뭐 영화 촬영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거 설명 한 번만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린트를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프린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아까 말했던데 회계 부분에 추가될 부분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영수증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기존적으로 이제 회 이사님들이 냈던 것도 사실 영수증 처리한 게 있고 안 처리한 건데 이 영문이 BC주 한이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캐나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다 영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C주 한인회인 줄 알고 그 모든 거를 그렇게 알리시는데 또 신문이나 연론이나 저희가 표기를 할 때는 밴쿠버 한인회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사단법이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골치 아프고 하다고 많이 요청을 오셨어요. 근데 밴쿠버 한인회는 밴쿠버 한인회만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워싱턴 밴쿠버 한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이 뭐였냐면 앞에 BC를 붙이자. 그래서 사단법인 BC 밴쿠버 한인회 한글 표기로는 이렇게 하자. 영문 표기를 이제 바꾸려고 했더니 이제 레지스터부터 정말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어서 네 영문도 밴쿠버 한인회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 의견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또 네. 그래서 먼저 고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받을 때 이것도 다 안건으로 해서 통과된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지금 사실 작업이 빨리 저희가 아직 그 넘겨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떤 거를 구성하고 할지를 넘겨주지 않지만 그걸 만들면서 이런 것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회계보고, 후원자, 회원 명단, 그리고 정관. 이 정관 부분에서도 이제 수정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자리보다는, 네, 요거에 대한 거. 이 보고서를 올리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변경하고, 회계보고, 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네, 네. 하고 드렸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좀 문제가 됐다는 게 바로 회원 유지하고 선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 지난 선거 때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정관에도 저희가 볼 때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이거는 이번 다음 뭐 저 때 그렇게 할지라도 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이요. 첫 번째 회원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만 내면 아니 2년 동안 회계 중에 한 번만 내면 회원 넌 오너가 있어요. 그래서 회비를 안 낸 사람은 넌 오너야. 회비를 낸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쭉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회비라는 건 정해지면 매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희가 회비 오늘 회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신 분들은 확실히 한인 명단에 넣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추가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당해년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네. 24년도 예를 들어서 50% 금년도 취소됐다. 네. 내년도에 가가지고 늦어도 내년 12월
달에 기간을 내야 1년에 한 번 내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네. 말할 때 정족수 이거 볼 때 이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회비를 거의 안 내셨다고 말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단체 타 단체도 여쭤보고 했는데 기본적인 룰은 그 당해 연도 낸 한인회에서 많이 한다고 저도 이제 어드바이스 들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은 그것도 있었어요. 2년 이상 내야지 먼저 투표권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매년 내야지 회원이 유지되고 한 번 이상 1년 이상 회별을 납부지 않으면 그게 자동 탈퇴 이런 좀 명확한 룰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아니면 회비 내면 회원 된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한 번만 더 내주십시오. 자, 저기 지난해 노인의 충무위를 봤는데 네네. 저는 회비를 어느 그러니까 일일날을 본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와서 회비를 냈을 때 그 다음에 그날까지 그게 회비가 유효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날짜를 적을 필요가 있고 회비 받는 사람은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뭐 발행을 그 영수증을 써주든가 해가지고 그걸 제시했을 때 유효한 기간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오는 날짜를 기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짜까지 그런 식으로 네. 의견이 지금 되게 나왔고 또 의견. 제가 좀 하나를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공고 전까지만 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반에는 또 그런 내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일날 선거 당일날 와서 가입을 하고 한인 회장이 자기가 나가겠다 아니면 투표를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찰이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뭐 그 정관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다시 가져와서 다음에 총회 내년이 됐든 그걸 가져와서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선거 공고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저희가 공고를 대부분 그 전에 이제 하는데 그때 전까지 가입한 사람을 저희 회원으로 볼 것인지 유권 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론 이제 저희가 정관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고민이 없어지겠죠. 유권회랑 근데 그 전에 벌써 다음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오잖아요. 그 전에 정관이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될 가능성 총회를 따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대부분 선거 전에 총회 할 때 할 것 같은데 정관이나 그러면 그때 바로 효력이 뭐 해서 우리가 이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정해놔야 저희가 다음 회장님도 오셨을 때 헷갈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게 정관에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회원을 받으면 이게 맞을지. 그래서 이걸로 뭐 03년도 그 정관에 일기 있다 없네. 뭐 또 한인의 이사회 신청해야 된다.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비 대납해서 끌고 들어올 텐데. 네, 일단 회장님이 거수로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거수로 네, 결정하는 그러면 이제 선거 저희가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관을 고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제 말씀하니까 선거 공고 전에 가입한 회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한 달 전인가요? 아니면 1번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1번은 그 당일날 가입해도 받아야 된다. 와 2번은 저기 있는 대로 네 그냥 그래 여기 있는데 써놨네요. 자 1번은 공고 전 한 달에 하나면 이것죠. 2번은 선거 당일날 가입도 자격이 있고 3년은 매년 회비를 정상 일어나 시켜서 노인회는 노인회 대로 한인회는 한인회 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인회에 50불을 1년에 50불 회비를 내라라고 50불을 내고 또 노인회에 30불을 내라라고 하면 30불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네, 이게 나쁜 것제 사견으로. 두 가지 이게 또 이제 회장님.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강 회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네. 한인회나 노인회나 한인은 마찬가지인데 노인회는 단지 나이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보면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걸로도 말 많았잖아요. 이사회, 회원이 이사회 승인으로 해야 되냐. 그럼 이사회에서 왜 너희들 이사회 마음대로 누구를 승인하고 누구를 안 해. 다 한인인데. 그러니까 이사회는 뭘 내세웠냐면, 아,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번에,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치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정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사회 사실 누가 뭐 본계인지 자기가 말 안 하고 이렇게 던 이상 모를 때가 많잖아요. 대신 알고 있는 분들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새로 회장님 생기거나 이러면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저도 사실은 몇 달간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때도 많고. 그런 것까지 인지인 게 많을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체장님들 모였을 때나 아니면 단체장님 이게 뭐 그분들 범죄가 확실하다면요, 예상이 아니라 범죄를 박박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한인사회에 해악이 됐고 안 좋은 것들을 퍼뜨렸다면 뭐 저희가 임의로 막 퇴출시키는 없지만 적어도 오지는 못하게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몇 명에 의해서 이 한인 전체가 이게 휘둘리는 게 사실은 조금 저는 마음이 그걸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한인 단체에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저희 JLT에 잠시만요. 그래. 네. 네. 우리가 혹시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그 한인의 이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노인의 이사로 좀 결성된 분들이 한 20여 명이 있어요. 네. 다들 다 노인회를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진실로 근데 그 사람들을 몇 명을 한번 그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정관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규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관위에서 네, 내규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정관위에서 쓰시면 거기다 넣을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완책을 넣어야죠. 그 꼭 그 만 불, 이만 불이 아니더라도. 그걸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사실 좀 많이 한 것도 보여드렸는데 특히 내부 시스템 같은 걸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뭐 함부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인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걸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아까 말했던 다른 단체나 캐나다 정부나 한국 단체 봐도 아, 저기 잘된 곳이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또 만나달라면 저희가 달려가서 다 바쁘게 바로바로 못 만나지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많이 연구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인의 사회에서 법적 소송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법에는 법이다 이러면서 지금 돈도 많이 쓰고 내왔는데 사실 이 법적으로 하면 너무 깔끔하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모든 옆에서 볼 때 젊은이들은 이런 걸 보면 기겁을 합니다. 안 와요. 노인들 그 법적 싸움 돈 있으시니까 뭐 몇만 불 뭐 회비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소송이 있거나 이러면 그 소송 당사자 이걸 이제 타 단체에도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 단체에서 돈을 내지 않고 한인회는 그럴 겁니다. 단체 개인 지갑에서 돈 내실 분 소송하시라고. 물론 이게 정말 너무 쉬운 방법을 해서 막 소송해서 하려고 하지만 이게 끝은 항상 아름답지도 않고 다 젊은이들 그냥 기겁하고 떠나갑니다. 한인의 젊은이들 지금 이사짐 있지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다 하는 소리가 이거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에 차세대 차세대 이렇게 말만 하는데 이게 무슨 차세대를 돕고 또 다음 세대를 돕는 것입니까? 이게 소송한다고 해서 뭐 잠깐의 명예회복 또 잠깐의 무슨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인 사회 커뮤니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나온 소문과 기사 뭐 이런 걸 다 포함할 때 그 어떤 게 발전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계속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떠나갈 거고 더 작아질 거고 한인회는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오케이 강회장 내가 네. 거기서 반론을 제기할 텐데 나는 고소한 일이 없어. 회장님 보고 한 일이 아니어서. 나는 그거를 내 개인 돈을 써서 쓴 거지. 그거 한다는 거지 회장님. 네 앉아 계세요. 네 그거 한다는 건 아니고 회장님 보고 하는데 왜 앉으세요. 그걸
자꾸 저 고소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좀 앉으세요. 아니 고소를 몇 건을 낸 거예요 한인에서. 네 그거 앉아야 되고요. 이런 걸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모든 단체들 협약해서 이런 걸 좀 서로 안 하고 이제 넘어가고 정말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는 노력하고 또 더구나 젊잖아요 저희가 네 젊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보다 네 막 어느 단체든 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아까 말했던 대로 협동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저 사실 저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왜 욕하는지도 물어보고 한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들었대요 아 사실 아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막 더 크게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문화로 저는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 있을 때 단체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그런 걸 또 얘기도 하시고요 또 정말 이 다음 회장이 왔을 때 저의 목표는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그 한인회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고 뭐 언제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제 명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마지막에 그 회관만 말씀드릴게요. 한인회 회관이 지금 이제 외관 이런 거 보수가 다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전기가 끊겼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공청회 때 얘기를 드렸죠. 전기가 끊겨서 그거를 저희가 매각을 뭐 한 해 이제 공청회 하니까 좀 손은 안 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한인 매각이 언제든지 뭐 어르신들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도중에 한인회를 돌릴 수는 없고 이런 도중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부회장님과 한인회관을 어느 정도 막 옛날처럼 완벽하게 못하라 좀 살려놓자 해서 전기 그거 얼마냐 해서 이제 부회장님이 그 업체 데려와서 이거 실제로 얼마 할 수 있는지 또 안에 내부가 뜯겨 있잖아요 그 공사 말고 도둑이 와서 뜯어놓은 거 그 뜯어놓은 거를 뭐 어떻게 저희라 또 저희가 공사해가지고 저희 뭐 기술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할 거는 저희가 재료라 또 왜냐면 그 공사 맡기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라도 하자 해서 근데 돈이 없어요 뭘 돈이 없냐. 그 전기할 돈도 없어요. 그게 2만 불,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면 저희가 펀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펀딩은 기업 펀딩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좀 해주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걸 최대한 내내 저희가 목표 금액이 지금은 진짜 한 3만 불이에요. 3만 불을 빨리 모금해서 그거를 전기를 고치고 나머지 해야 될 분들. 그리고 아주 큰 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분도 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에요, 보험이 만료가 되는데, 그 보험을 재계약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못 해주겠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작년 6월에 보험 가입한 지 몇 일 만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에서 로스가 거의 저희 응급복구제 하면 몇만 불이죠? 총? 응급복구랑 다 합치면? 8만 불을 거기서 쓴 거예요. 저희한테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괜찮은 보험 회사를 빨리 구해야 되고 저희가 빨리 구해서 먼저 보험 넣고 전기를 한 다음에 보험을 넣어야 돼요.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 보일러 고쳐라, 뭐 고쳐라, 지붕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계속